지역 사회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상생하는 작업을 담은 현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은 지역 상생 시대. 지역에 남아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한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 김하면 생각나는 광천김. 홍성의 대표적 특산품 김공장인데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는 지역 명품 광천김. 레일 위 김마다 조미된 기름 냄새가 이야 고소하다 고소해. 근데 이분은 뭘 열심히 찍으시나요? 지금 뭐라는 건가요? 학교에서 체육연계 원주사에서 홍보영 장치. 다문화 가족과 어르신 직원들 사이를 아슬아슬 오가며 촬영 마치자마자 바로 영상 편집 들어가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제가 방송 영화 영상학과인데 전공 살릴 수 있게 계속 해라고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이 쉽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가뭄에 담비 같은 존재 맞쥬. 홍보 동영상 또 요 자료를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아주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홍성의 원도심 구석진 골목입니다. 인적 드문 마을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진 것은 5년 전.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아 7년간 피워있던 100년 된 한옥 폐가를 직접 꾸며 게스트하우스를 차린 겁니다.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꼭 남으셔서 창업이나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사촌 마을 어르신이 들르셨습니다. 내가 좀 맛있는 김치 담아왔어. 맛있게 담아왔어.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을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을이 이렇게 활기차고 또 외에서 손님들도 많이 젊은 층이 오시고 그래서 아주 그 동네 분들이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코로나19로 다시 썰렁해진 골목. 이제 지역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골목대장 이런 프로젝트들이 여기 원도심 활성화하는데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랑 어떤 식으로 협업하면 좋은지. 최근 지역 상권과 지역 대학의 상생 부문으로 세계 혁신 대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인데요. 골목대장 페스티벌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프로젝트 대신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골목이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와 상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작고 강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연계 중점 사업이라는 걸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로 나가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학생들한테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학생 성공 시대라고 부릅니다. 벚나무가 늘어선 지역의 새 명소입니다. 지난 6월 대학이 정문 앞 공간을 내어주고 군청이 예산을 들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낡은 시설물도 교체 정비돼 한결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저 바로 저 뒤에 살거든요, 이 동네에. 근데 아주 그 주위 식구도 그렇고 동네 나이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학생과 주민들의 열린 공간인 거리가 탄생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행정기관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